최근 강릉에서 개주가 억대의 개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.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작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올해 56살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개에 든 피해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겁니다. 김모 씨는 개돈을 갖고 잠적해 지난 14일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. 김모 개주는 지난 2008년 효녀 표창을 받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신망이 두터웠습니다. 이에 피해자들은 김 씨를 믿고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씩 개돈을 넣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높은 이자를 붙여 목돈을 탈 수 있는 일명 은행계에 들었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들은 개원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개주가 몇 개의 개를 운영하는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. 27개월 벌었어요. 50만 원에서. 6월 달에 타는 걸 계속 넣더라고. 한 달 있다 줄게 하는데 태웠단 말이야. 그 1,800만 원을. 바로 옆집에 살던 할머니도 개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었습니다. 피해자들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개돈과 대출, 캐피탈 등을 합치면 그 액수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.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하면서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어요. 그랬는데 이 언니가 이 차를 내 이름으로 차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명의를 해가지고 그 캐피탈이 걱정이에요. 달아난 개주를 붙잡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개주를 잡아도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보장은 없어 피해자들의 구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. 개 계약의 내용 자체를 구두로 하시기보다는 약정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두시고 어떤 금원의 흐름 자체도 파악할 수 있게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안전판도 없고 피해 보상도 어려운 개 사기를 막기 위해선 개를 드는 사람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주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.